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국내 증시 실적에 웃고 울고 표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웬만한 종목들은 좀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점검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다라는 소식들 많이 전해 들었는데 국내 1분기 실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국내 1분기 실적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금 138개 종목의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요. 절대적인 영업 이익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72.5% 증가한 45조 5천억 원이었고요. 이를 추정치로 좀 대비로 본다면 추정치 대비로는 한 15% 정도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익 단위가 큰 반도체 업종이 이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는 가운데 금융과 산업재에서도 좀 좋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어닝 쇼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업종은 필수 소비재와 건거 관리인데요. 근데 이제 이 또한 예상치 대비 한 5%에서 한 10%,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지금 실적이 좀 조금 미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두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추정치 대비 지금 상향 조정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인 올해 순이익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한 코스피 전체 순이익은 한 160조 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적으로도 한 180조 원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현재 코스피의 PER 밸류에이션 수준은 한 10.3배 수준인데 뭐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이고 뭐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머징 마켓 평균이 지금 현재 12.1배로 사실 조금 올라간 상태인데도 코스피는 아직 거기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상승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재료로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5% 정도 더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뭘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뭐 환율 덕분이었다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실적이 좋았던 거는 뭐 진짜 환율 관련 것도 있고 결국 수출이 더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도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런 수출 관련주가 좋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근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전망치 상향 조정이 사실 이렇게 좋은 업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와 그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으로도 이런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을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시장에 맞춰서 조금 수정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 시장 대비 좀 더 상향 조정 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업종에도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2월 말 이후에 코스피 200 추정치 상향 조정률은 약 4% 정도 되는데요. 이 4%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조정률이 나오고 있는 것은 19.1%가 상향 조정된 헬스케어, 그리고 14.4% 상향 조정된 반도체, 그리고 7% 상승한 조선업이 있어서 이들 업종 내 실적 성장 종목으로 좀 접근 좀 수익률 확보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또 현재 주가 흐름은 부진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익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양시장에서 지금 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에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2차전지, 화장품, 호텔 레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시장이 보면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보다는 게임이라든지 해운 업종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잘 나가는 업종 내에서 2등 종목들이 상승하는 현상은 일단 시장이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전체 시장이 이러한 트렌드로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까지 뭐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화장품 쪽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당장의 1분기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 한 해 실적이 좋을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세워가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업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하락 업종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함께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 코스피가 사실 저희가 체감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2.7%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위에서 좀 밀린 관계로 한 0.3% 하락해서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제일 오르지 못했던 저조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미국, 일본, 뭐 유럽을 제외해도 연초부터 부진했던 중국, 홍콩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 시장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상대적 저평가 매력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개 업종 중에서 13개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이 23.1% 상승한 보험업종이었고 2위가 은행주가 포함되어 있는 금융업종 그리고 3위는 조선업종이 속해 있는 운수장비업종이었습니다. 반면 코스피 하락 업종에서 이제 1위로 하락했던 업종은 12.5% 하락한 철강금속업종이었고요. 2위는 11.1% 하락한 섬유의복 그리고 3위는 네이버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종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보시면 뭐 34개 업종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15개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이 이제 화학 업종으로 23.8%가 상승했는데 이 업종 군 안에는 NKM이라는 좀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이 있어서 이 의존도가 높았고 또 화장품들 종목의 상승도 돋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뭐 통신 장비 업종인데요. 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 3위는 제약 업종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하락 업종 1위는 섬유 의류 업종인데요. 19.3% 하락, 그리고 2위가 일반 전기전자, 3위는 엔터주 포함된 오락 문화 업종 순이었습니다. 시장별 특징은 일단 코스피가 이제 2.7% 상승에 불구하고 상승한 업종 비율이 65%로서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 코스닥은 상승 업종 비율이 지금 44%로서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고 또 특정 업종 상승이 좀 더 확실히 더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서 저 PBR, 고배당 종목 상승이 좀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특별히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지난해 좋았던 업종이 올해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금융지주 3인방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한 10% 중반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이제 13% 상승하고 있는 그 운수장비 업종도 지난해 역시도 이 업종은 32% 상승한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강했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포함된 업종 상승률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가장 사실 좋을 것 같으므로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HBM 관련 종목들이 올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지난해 크게 상승한 이후에 좀 숨고르기 양상을 현재까지는 좀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우주항공 종목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코스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PBR 관련주라든가 대형 반도체주들의 힘입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 안에서도 일부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 흐름을 고이게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못했던 1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좋았던 업종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수출 호조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졌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락했던 업종들에게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했던 하락 업종들의 원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부진했던 것은 업황도 부진하지만 지난해 좀 퍼포먼스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좀 더 낮아진 경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코스피에서 그 철강 업종이 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상승을 견인했던 뭐 포스코 홀딩스가 그 견인을 했긴 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업황 부진해서 좀 수익률이 좀 반전되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펀더멘털적으로 본다면
사실 공사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점이 좀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철강업은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는데 중국이 지금 수요 둔화로 제품 가격 하락이 아직은 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재고 증가도 아직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악재가 아직은 좀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수출을 좀 더 물량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좀 철강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반기에 좀 업황이 반전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열연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일본산인데 지금 엔화가 만약 강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값싼 일본산 제품 공급이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조선업이라의 사실 그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은 후판에 대한 가격 협상이 이제 뭐 반기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만일 조선업의 증익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진다면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철강 금속 업체들의 어떤 협상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공통적으로 지금 서민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서 올해도 업종 지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소비력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또 좋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올해 안 좋아 보이는 업종도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철강 쪽은 또 중국 안에서의 수요 회복과 함께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업종들 지금이 위기일지 혹은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이 부분도 투자 아이디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투자 기회 있을까요? 네, 일단 소외 업종의 반등이 최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약간 트렌드로 잡을 수도 있죠.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 개의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섬유 의류 업종과 항공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락 문화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수 부진으로 아직 국내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의류 OEM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태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소매 판매 업체들이 다시 재고를 쌓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내수보다는 의류 OEM 업체들의 향후 전망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 실적에 대한 바닥 가시성이 좀 확보된 종목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올해 1분기 역시도 실적이 증가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종목으로 뭐 예를 들면 한세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 힐라홍띵스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스피 항공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이 매우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사는 달러 베이스로 모든 비용들을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될 경우에는 비용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불리한데요. 그런데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높은 운임이 지속되고 있고 또 여행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것을 상쇄시키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사 주가는 아직은 부진하다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초에 추정했던 그런 실적 추정치가 아직은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1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업황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예를 들어서 엔저가 오히려 지속이 되면서 일본발 그런 뭐 향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동남아 노선이 어떤 공급의 정상화 또 사실 항공사들의 공급이 팬데믹 대비로 30% 이상 훨씬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운임 수준은 아직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초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이 좀 더 수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 최대 성수기는 3분기를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이 만약 연준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된다면 달러의 어떤 강세 것도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조하시면서 일단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가 항공사 중에서도 사실 투자 포인트가 많이 상이한데 그중에서도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좀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문화 오락 문화 업종인데요. 사실 엔터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스닥은 이제 하이브 빼고 나머지 엔터 3인방이 있는데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9.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지금 6.5% 하락을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보다는 좀 저조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서 조금 주가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수급 개선은 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낙폭과대에 따른 빈집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장주인 하이브가 지금 사실 기관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업종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는 교체 매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3분기부터 그 하락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큰 원인은 앨범 판매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주가가 그 이후 반토막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앨범 판매 관련한 추가적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1분기 그 비수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엔터 3사가 이제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현재 PER은 15배 정도 되는데요. 15배는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우 큰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가령 고문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부중했던 업종들 또한 이 실적과 관련해서 개선 나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큰 일정으로는 이제 14일 미국 PPI 발표와 미국 15일 날 미국 소매 CPI와 시공 판매 발표가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치 결과 따라서 채권 금리, 환율이 변동할 수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16일은 또 한국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는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6일 오후 6시 이후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일단 지수가 2,750박스권 상당히 좀 근접해 있는 관계로 이번 주 추격 매수보다는 추가 상승 시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점검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